세상에, 이게 다 뭐야? 복잡할 것만 같은 입학전형.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이 지난해 2,125명에서 올해 2,140명으로 15명 확대됐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으로 나뉘는데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면접, 특성화 고교 고른 기회,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총 7개의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 전형은 총 241명을 선발하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가운데 3개 학기 이상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 고교 전형은 총 39명을 선발하며 2016년 1월 이후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로서 본교 모집 단위의 동일 계열 기준학과 출신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2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총 105명을 선발하며 국가부문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이수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이수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인학습자 전형은 총 44명 선발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총 147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위 등급자의 경우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인문 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내 이수 과목 성적을 반영. 계열별 반영 교과 내 상위 4과목 성적을 반영하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합니다.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는 없으며 특성화 고교 전형의 경우 전문 교과를 포함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면접평가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험생 1명과 면접위원 2, 3명으로 약 5분 동안 진행됩니다. 면접 전 20분 동안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의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A4용지 한 장 분량 2,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면접 기초자료와 공통문항을 기반으로 한 면접이 진행되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명지인재 크리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총 4개의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2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교사 추천서는 없으며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 시험 성적과 수학, 과학, 외국어의 외부 수상 경력을 기재할 시 0점 처리됩니다. 면접의 경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수험생 1명과 면접위원 2, 3명으로 약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인 학생부와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명지 인재 전형에서는 총 761명을 선발하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 생활 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크리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우촌 학생 전형은 각각 60명, 35명, 106명을 선발하며 크리스천 리더 전형은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세례 침례교인 것으로 기독교 관련 교단의 목회자가 추천한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직업군인, 경찰, 소방교정 공무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제3국 북한 이탈자 가정의 자녀, 농우촌 학생 전형은 농우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이수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우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이수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 우수자와 특기자가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총 111명을 선발하며 실기 70%,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로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모집 단위 중 스포츠학부 체육학, 스포츠산업학 전공의 경우 실적 50%, 면접 20%,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로 선발하며 문예창작학과 바둑학과, 예술학부 뮤지컬 공연 전공의 경우 1단계의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의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수험생 1명과 면접위원 2, 3명으로 약 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정시 모집은 크게 수능 우수자,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은 총 678명의 인원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의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100분위 점수이며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탐구 영역은 직업 탐구를 제외한 2개 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하며 제2외국어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수학 가형 과탐을 응시한 자 중에 ICT 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통 건축 전공, 자연 전공자유학부 지원자는 10%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한국사 가산점은 1에서 6등급 3점, 7에서 9등급 2점이며 영어 등급별 100분위 점수 반영 방법은 100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실기 우수 전형에서는 총 19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나군 모집 단위 중 문예창작학과, 디자인학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 실기 60%, 수능 40%의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며 바둑학과 예술학부 피아노, 작곡, 영화 전공의 경우 실기 80%, 수능 20%의 비율을 반영해 선발합니다. 다군 모집 단위 중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스포츠학부 체육학, 스포츠산업학 전공의 경우 실기 60%, 수능 40%를 반영해 선발하며 예술학부 성악, 뮤지컬 공연 전공의 경우에는 실기 80%, 수능 20%의 비율을 반영해 선발합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의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100분위 점수입니다. 문예창작학과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의 비율로 반영되며 바둑학과, 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스포츠학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국어 50%, 영어 5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한국사 가산점 기준과 영어 등급별 100분위 점수 반영 방법은 수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 전형,
나에게 딱 맞는 전형을 찾아 알차게 준비해보자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